Subscribe me.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에 등장하는 과자집을 닮은 건물과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지는 기다란 벤치로도 유명한 구엘 공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동화 속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랍니다. 이처럼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손꼽히는 가우디도 어린 시절에는 몹시 허약하고 조용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심지어 다리도 불편해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릴 수도 없었답니다. 안토니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곧 그렇게 될 거란다. 하지만 아직 학교도 갈 수 없잖아요. 이대로라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안토니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란 없단다. 누구나 그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재주가 있어. 너도 곧 그걸 찾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엄만 널 믿는단다. 엄마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가우디는 직접 흥미로운 일들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집 안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름답고 신기한 세상을 만나게 되었지요. 들판에 핀 꽃과 나무, 제잘대는 새들과 풀벌레,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모두 가우디의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우와! 납작하던 금속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오목하게 변했어요. 가우디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유명한 대장장이었어요. 불과 세 부치만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뚝딱 만들어내곤 하셨지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냐?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커서 무엇이든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하하, 그러려무나. 넌 아주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가우디는 어느새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열심히 치료를 받은 덕분에 불편했던 다리도 완전히 나아졌지요. 안토니오, 이제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도시에 있는 큰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어떻겠니? 그래. 여기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말이야. 고향 마을과는 달리 도시의 화려한 모습은 한눈에 가우디를 사로잡았어요. 특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커다란 건물들은 다 어떻게 지어졌을까? 저 건물 꼭대기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건 대체 무슨 원리지? 건축물에 대한 가우디의 관심과 호기심은 날로 깊어져 갔어요. 근사한 건물을 보면 직접 설계도를 그려보고 구조를 공부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지요. 그 무렵 가우디에게 실력을 발휘할 만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학교의 연극제에서 무대 만드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이 무대를 정말 가우디가 만들었단 말이야? 무대가 너무 생생해서 연극이 아니라 진짜 같아! 그래, 무대를 만드는 것도 결국 건축이야. 무대를 만들면서 그토록 즐거웠던 건 내가 하고 싶던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 비로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깨닫게 된 가우디는 본격적으로 건축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전문학교에 입학했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수업 내용은 너무도 실망스러웠지요. 당시의 건축 수업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물의 구조와 설계를 모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결국 모두가 똑같은 건물밖에 만들어내지 못할 거야.
건축도 음악이나 미술처럼 만드는 사람의 생각과 개성을 담을 수는 없는 걸까? 가우디는 건축 수업 대신 철학과 사상에 관련된 수업을 찾아다니며 듣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가의 건강한 사상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까지도 가우디를 유별나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해했지요. 도대체 이런 엉터리 설계도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가?